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카트하고 도어대시를 남편하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 투코가 조금 바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기다려볼게요. 코스코 앞에 왔더니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 일단 도어다시 저 픽업 해가지고. 블랙 월럿 카페가 어디야? 여기 어디 있는데? 그 옆에 있어. 거기가? 인스타카트 기다리는 동안에 도어다시가 뜨면은 이렇게 도어다시를 먼저 하면 됩니다. 진짜 사탕 맛이 나요. 캔디 맛이 나. 오늘 차에다 좀 뒀더니 술 맛이 나네. 4월짜리 딜리버리 하러 갑니다. 점심시간에는 바쁜 시간이라서 이렇게 도어다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또 왔어요.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 나왔습니다. 오래 걸려. 짜증나게. 그러니까. 얼마짜리야 근데? 이건 8불 75. 875 괜찮네. 몇 마일 가? 6마일 왔거든요. 와 지금. 할로윈 해놨네. 아니 뭐지? 여긴데 여기 14동은 이거야. 14동은 이거라고. 이거 14동은 이거라고. 그래 이 건물은 이 건물이야. 그 뒤쪽으로 가는 길 없어? 아니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왜?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 아니야. 옆인가 봐. 자신. 인가봐. 아, 진짜. 마켓 스트리트인데 꽃가게 갔네요. 인스타카트 마켓 스트리트 왔어요. 꽃가게를 내가 갈까 하다가 난 드라이버야. 이렇게 같이 다닐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남편은 픽업 배달 담당입니다. 보내는 것 같아요. 16불짜리야. 왔어. 다시 가져오니 옆인가 보다. 저쪽인가 보다. 옆에. 쟤는 또 음식 배달하고. 우리 남편은 꽃 배달하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오다가 많긴 하네요. 점심시간은 이렇게 도어대시가 계속 들어와요. 픽업했습니다. 케이준 카페. 아 오늘 다 사불이야. 오늘은 4불짜리가 많이 들어오네요. 배달을 하게 되면 이 배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인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도어다시 하는 분들은 진짜 많이 만나고 오늘은 이분이 상자를 옮기길래 혹시 아마존 플렉스인지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컴퍼니인데 도어다시보다 벌이가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얼마 버는지 나 감이 안 와요. 저번에 홈굿 갔었잖아요. 홈굿 인스타카트 또 왔습니다. 변호가 안 붙어 있어. Doing is Instacart. Yeah. 11. How can I find the 11? Shelf number it doesn't have. That's why. Yeah. There is 11, but it's not 11. We're about to do a big modular change. Okay. So you see where the these pumpkin. 인스타 앱에는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 매장에는 번호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봤더니 번호. 번호는 없지만 섹션별로 나누어졌으니까 가서 잘 찾아보래요. 인스타카트는 매장 안에 들어와서 이 섹션 번호가 없으면 찾는 게 좀 더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인데 근데 이 오다가 14불이니까 금액은 괜찮죠. 약간 이렇게 기스가 났는데 아니야 그걸 어쩔 수 없어. 근데 다른 것도 다 더 심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 물건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라서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아니고 옆에 WMB인가? 도어대시는 만들어진 음식을 픽업만 하면 되니까 그건 수월한데 그 대신 금액은 조금 작은 게 단점이죠. 몇 마일 온 거야? 8마일인가 온 거 같아요. 6달러입니다. 아, 저 신기하잖아요. 미래에서 온 차? 사이버트럭인가? 어쨌든 픽업하러 왔습니다. 아파트가 왔는데
아파트 번호가 없어요, 여기는. 동무한테 다 들려서 갔네. 아. 나 진짜. 아, 너, 야, 진짜. 여기 같은 레프트 사이드. 아니, 여기 갔다고, 레프트. 여기. 여기 갔다고. 레프트로 들어가 보라고. 여기 갔다고, 이 건물. 어? 아, 저거하고 상관없어. 저 번호랑 상관없다고. 어디 써 있어? 아, 여기도 6야? 아, 씨. 아니, 어떻게 번호가 또 여기 6로, 6야? 아, 진짜 뭐라고. 이건 뭐야, 이거? 그럼 여기 한번 가봐봐. 아, 이거 7이네. 아, 2층이잖아, 2층! 아, 일단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그, 뭐지,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구나. 이거 하면서 진짜 아파트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 아, 피곤해. 벌써 피곤하다. 뭐 계속 seems like a far away 커넥 어디에서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아, 계속 그렇게 떠? 어. 맞는데 그 저 문까지 보니까. 진짜 아파트는 너무. 야, 여기는 근데 동수가 적혀 있어 이쪽으로. 제가 혼자 다닐 때도 이렇게 동수가 잘 안 보여서 찾는 게 좀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남편은 눈 때문에 이걸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윙스타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음료수를 왜 진짜 따르고 있지? 아니, 음료수를 진짜 따라가지 말래? 어. 아. 여기도 그런 시스템이야. 야, 맛있겠다. 어, 가깝네? 어, 그래. 0.9마일. 오. 아싸, 6. 오케이. 이건 6불짜리 오다요. 아, 내 꽃 좀 봐. 너무 이쁘다. 아, 여기는 진짜 뭐지? 예전에 우리, 아, 우리 딸 학교 선생님 여기 근처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사 갔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면 조금 한가해지니까 집에 와서 뭐 좀 먹고 또 이따 저녁에 나가려고 합니다. 만두로 튀겨 먹을게요. 물을 넣고 살짝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냉동 그대로 넣은 거예요. 떡국을 끓일 거고요. 얘는 잘 되고 있고 이 물이 그냥 다 다를 때까지 놔두면 돼요. 쫄아야 돼 물에. 물 너무 많이 넣나? 여기 겉절이 이거 양념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맛이 없더라고요. 소금을 좀 더 뿌리고 젓갈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국간장 액젓 고춧가루 111 그리고 설탕 6스푼 간마늘 3스푼 이렇게 넣었는데 어우 맛이 겁나 없어요. 아, 이게 국도 많이 넣은 것 같다. 지금 일회용 장갑이 없어서 내 생각에 액젓이 조금 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액젓 냄새 너무 난다. 이게 백종원 레시피 플러스 나의 생각이 가미가 돼서 그런가? 맛이 없어. 내 생각은 넣지 말았어야 돼. 한번 살짝 먹어볼게요. 어우! 아,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 이게 조금 아까 소금을 뿌렸잖아요. 소금이 안에 스며들질 않아서, 아우, 완전 소태인데? 아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우, 너무 큰일 났는데? 아유, 와, 많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우, 이거 요리고당으로, 요리당으로 짬밥을 재울 수 있을까? 재워야 돼. 짬밥을. 어, 맛은 있어 보인다. 참기름으로 재워야 돼. 짬밥을. 어, 푹 재워야 돼. 짬밥을. 이 깨소금으로 짬밥을 재울 수 있을까? 재워야 돼. 푹 재워야 돼. 어, 이 식초로 짬밥을 재울 수 있을까?
재워야 돼. 푹 재워야 돼. 푹 재워야 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좀 간이 스며들어야 돼. 스며들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안 괜찮을까? 먹어볼게요. 아니다. 아니옵시다야. 이건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이건 더 우러나라. 맛있네. 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거. 오. 저 원래. 오, 안 되네. 돌아버린다. 아, 이거 좀 녹아야 된다. 이거 좀 쓰려고 할 때 안 되네. 아, 좋네요. 이럴 때 대체품. 아, 쟤는 녹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됐어, 됐어. 후춧가루 많이 넣고 참기름 넣고 제가 여기 만두를 몇 개 남겼거든요. 여기에 다 안 들어간다. 이거를 이제 싹 이제 그래서 어 뜨거워. 이게 언 거라서 엉거리잖아요. 갈라진 부터 이렇게. 아, 이게. 완전 맛있게 달려요. 이렇게 하면. 퍼펙트. 완성! 저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뭐 파는 섞어 놓으면 좀 너무 이게 뭐지? 물러져. 양념 간장 만들 때 파를 넣으면 파가 좀 물러져서 이렇게 먹을 때 넣으면 더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양파를 잘라놓은 거를 차패는 거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 나는 떡을 좋아해요. 떡국 누구 먹으려나? 다? 조금씩 먹으려나? 이렇게. 떡국 나왔습니다. 내 얼굴이 안 보이네. 떡국 나왔습니다. 만두 나왔습니다. 와우, 죽음이다. 나왔습니다. 우리 딸하고 아들은 먹었대요. 이것만 좀 먹고 그러면 됩니다. 괜찮아? 또 만두 나왔어. 그래, 좀 나. 야. 이거 먹어봐야지. 저번보단 낫다. Like Google like delivery payment and plus tip. 다 그게 하는 100불. Tip, like, 대부분 많이 줬어? 아니, 줬어? 없어. 혹시 이거 Amazon Flex Delivery Driver 18 to $25 an hour. 그거 한번 해볼까? 국 있어, 더 많아. 아마존 플렉스는 우리 남편이 알아보니까 지금 대기 명단에 올려야 된대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맛있게 구워졌어. 이 와중에 아마존 먹어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싸게 주고 샀어. 와,
네, 이거를 찾았는데 이게 몇 개냐면은 둘레에서 10개구나. 10개에 10불 주고 산 거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이거 옛날에 티몰에서 샀는데 와 이게 진짜 안 열리군. 이거 한번 열고 닫으려면 진짜 승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은 거야. 이게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잡이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티무에서 봤는데 티무가 의외로 또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한 2불 얼마, 3불 하더라고. 근데 아마존 찾으니까 와 근데 이건 진짜 정품처럼 너무 잘 맞는다. 이게 정품이 아니고서는 잘 안 맞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아우 진짜 승질버려. 와 너무 잘 맞아 이거.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와 이거 진짜 잘 샀는데. 링크 걸어드릴게요. 나 사실 아마존 돈 하나도 못 번 거 알아요? 그런 쪽으로는 돈 벌기는 글른 거 같아 나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 사용한 거를 그냥 리뷰를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뭐야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뭐지? 돈 때문이나 뭐 물론 돈은 안 주는데 물건 공짜로 받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걸로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아마존 돈 하나도 못 벌었어. 너무 기분 좋아. 색깔 구분해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이렇게 소스 많이 만들잖아요. 잘 산 것 같아. 너무 좋은데.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좀 어색한 헤어짐이다. 너무 좋아. 다음에 소스 만드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은이 왔습니다.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나왔어요. 노어다시는 많거든요. 진짜 많아. 오다가 많은데 금액이 너무 작고 어쨌든 인사카트는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도 막 계속 대체품 때문에 돌아버려. 즐기면서 해야지. 너무 일찍 와서 3분 기다려야 돼. 아직 안 만들었대요. 당 떨어져. 아니 타코집에서 써닉을 시켰어. 햄버거를 시켰어. 인사카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우유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갖다 줬어. 이게 아닌데? 홀밀크는 아닌데? 아 그래? 아 홀밀크밖에 없어? 메이 홀밀크 오늘은 저녁 시간에 오다가 많지 않아서 다시 밤에 한번 또 나갑니다. 1시 반이거든요? 이제 또 요즘에 밤에 이르대. 밤이다 또. 굿나잇 잘자 오늘도 너무 실고간 많았어. 와 봐봐 뭐 이렇게 비행기가 많냐? 와라버거 또 왔습니다. 양꼬치가 저기 있구나. 와라버거 와라버거 맛있는데 손님이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엄청 배고팠다. 밤에는 프로모션으로 1불 50에서 2불 더 금액을 줍니다. 얼굴이 났습니다. 사이즈가 없어서 커 뭐 하나씩은 없네. 이거 약 찾으러 왔는데 손님이 원하는 사이즈가 없네요. 치즈 믹스야. 얘도 믹스 이거 아니야? 지금 치즈 믹스고? 그걸로 해야죠. 다시 또 대체해야 돼. 이건 20불짜리 오다예요. 여기 컨테이너 하우스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구나. 잘 안 보이는데 위쪽 컨테이너 하우스네. 여기 실크 다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붙박이로 있는 건가? 어쨌든 딜리버리 왔습니다. 여기 입이 맞는 거 같아서 저기다 걸어놓으면 되는 건가? 어쨌든 나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네 다리 봐. 롱다리야. 마이갓 옷이 나와. 오늘은 밤에 몇 개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배가 더 고파. 근데 이건
맛이 배웠어. 완전 맛있어. 지금. 와. 아까 너무 조금 먹었어. 맛있어. 빠이루. 구독, 좋아요.